정신의 역동성,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 있다. 이 말에서 정신치료에도 유용한 어떤 좌우명을 찾을 수 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쓴 또 다른 사람들도 일본과 북한,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실시한 정신치료 연구조사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나는 출판하려고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가혹한 환경에서 나를 살아남도록 했던 것은 분명하다. 바바리아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중에 원고를 다시 쓸 때 도움이 되도록 나는 작은 종이 조각에 수없이 많이 메모했다.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작업은 내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이다. 이런 긴장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내면에 잠재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전장을 던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숨어있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혹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즉 긴장이 없는 상태라고 흔히 말한다. 나는 정신건강에서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오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말하자면 한쪽 극에는 실현되어야 할 의미가 다른 극에는 의미를 실현시킬 인간이 있는 자기장 안의 실존적 역동성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더 효력이 있다.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할 때 건축가는 오히려 아치에 얹히는 하중을 늘린다. 그래야만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잘 밀착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심리요법과는 삶의 의미를 갖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환자 마음에 어느 정도 긴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요즘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생각, 즉 자기 삶 전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가져다 주는 악영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환자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내적인 공허, 자신 안의 허무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느낀다. 앞에서 내가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황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실존적 공허. 실존적 공허는 20세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된 후에 겪어야 했던 두 가지 손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의 일면을 잃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동물적 본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낙원에서나 얻을 수 있는 안전함은 이제 인간에게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됐으며 인간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덧붙여 근래 들어 인간은 또 다른 상실감을 맛보게 됐는데 그것은 그간 자기 행동을 지탱해 주던 전통이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본능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전통도 없다. 어떤 때는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정도가 됐다. 그 결과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최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유럽 학생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25%가 크든 작든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생들은 25%가 아니라 무려 60%가 이런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존적 공허는 대개 권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양 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실제로 요즘은 고민보다는 권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동화 과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애석한 것은 그중 많은 사람이 새로 얻게 된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일요병을 예로 들어보자. 일요병은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던 한 주일을 보내고 내면의 공허감이 밀려올 때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한 사람이 겪는 일종의 우울증이다. 자살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실존적 공허 때문에 일어난다.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울증과 공격성, 중독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존적 공허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연금생활자나 나이든 노인들이 느끼는 위기감 역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실존적 공허는 가면을 쓰거나 위장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면 사람들은 권력 욕으로 좌절을 대신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권력 욕인 돈에 대한 욕구도 포함된다. 한편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된 곳에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가 대신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실존적 좌절을 겪는 사람이 종종 성적 탐닉에서 보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신과 환자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특정한 유형의 피드백 기제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징후들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실존의 침입에 들어가서는 계속 번성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다. 이런 환자의 경우 누제닉 노이로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심리요법에 로고세라피를 보완하지 않으면 환자가 자기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실존적 공허에 무언가를 채워넣으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세라피는 앞에서 얘기한 누제닉 노이로제뿐만 아니라 시민성 노이로제는 물론 신체성 신경질환에도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매그더 아들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모든 치료법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로고세라피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환자가 자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자. 삶의 의미. 나는 의사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대답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는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에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둑 챔피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묘한 수는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판세와 상대편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절묘한 수란 있을 수 없다. 인간 실존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특정한 일과 사명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의 삶 역시 반복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임무는 거기에 부과돼 찾아오는 특정한 기회만큼이나 유일한 것이다. 삶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상황이 한 인간에게는 도전이며 그것이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 때문에 실제로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바뀔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로고세라피에서는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본다. 존재의 본질. 로고세라피에서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로고세라피의 행동 강령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처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기에 좋은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첫째 현재가 지나간 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 지나간 과거가 아직도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유한성은 물론 그가 자신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성취해낸 성과의 궁극성과도 대면하게 만든다. 로고세라피는 환자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자 노력한다.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 혹은 누구에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긴다. 심리치료사 중에서 로고세라피 치료사가 환자에게 가치 판단을 내려주고 싶은 유혹을 가장 덜 받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자가 가치 판단을 내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의 삶의 과제를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아니면 자기 양심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단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임무를 부과한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로고세라피는 가르침이 아니고 설교도 아니다. 도덕적 훈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논리적 추론과도 거리가 멀다. 비유하자면 로고세라피 치료사가 하는 일은 화가보다는 안과 의사가 하는 일에 가깝다.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쓴다. 반면에 안과 의사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로고세라피 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의미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환자가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 내면이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나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말은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소위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자아 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아 실현은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진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로고세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셋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첫 번째를 완수하고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마지막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체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의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사랑으로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과 개성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잠재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고세라피에서는 사랑을 소위 승화라는 의미에서의 성적 충동이나 본능의 단순한 부수현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근원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성관계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성관계는 그 안에 사랑이 담기는 순간, 아니 사랑이 담겨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성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랑을 성관계의 부산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성관계를 사랑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합일의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시련을 통해서이다. 시련의 의미.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명쾌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한 개업 의사 한 분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말했다. 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님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내게 악수를 청한 후 진료실을 나갔다. 어떤 의미에서 시련은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시련이기를 멈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의미의 치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첫째, 그의 절망은 병이 아니었으며, 둘째, 내가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그의 아내를 살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바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최소한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은 로고세라피의 기본 신조 중 하나이다. 자기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꺼이 그 시련을 견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시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단지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일 경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시련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련의 원인,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이 취해야 할 의미 있는 행동이다.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인이 된 조지아 대학 심리학 교수 조엘스는 로고세라피에 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날 정신건강 철학은 인간은 반드시 행복해야 하며 불행은 부적응의 징후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치체계가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불행해지면서 피할 수 없는 불행의 짐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이다. 또 다른 논문에서 그녀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행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시련에 수치심보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품위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고 있는 미국 문화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데 로고세라피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련의 불가피성이다. 이런 시련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갖게 되며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존된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시련의 잠재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을 얘기해 보겠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됐지만 당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28명 중 한 명도 채 안 됐다. 내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외투 안에 숨겨진 내 첫 번째 책의 원고를 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따라서 나는 내 정신적 자식을 잃는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육신의 자식은 물론 정신의 자식도.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삶이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가 하는 의문에 직면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오던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이미 갖고 있었으며 그 후 곧 의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대신 아우슈비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물려받았을 때였다. 그동안 써놓았던 책의 원고를 빼앗긴 대신 나는 물려받은 그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대교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지 종이에 적지만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신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 내 관심은 대부분의 동료들과는 달랐다.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시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내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이런 것이었다. 과연 이 모든 시련,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의미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탈출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우연에 의해 그 의미가 좌우되는 삶이라면 그것은 전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임상에 따른 문제들. 요즘은 신경질환보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옛날 같으면 정신과 의사 대신 목사와 신부, 랍비를 찾아갔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성직자에게 가지 않고 의사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는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고 드라마. 예를 하나 들려고 한다. 어느 날 11살짜리 아들을 잃은 후 자살을 기도했던 한 어머니가 우리 병원으로 왔다. 코르트 코코 우렉 박사가 그녀를 집단 심리 치료 모임에 참석시켰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마침 박사의 주도 아래 사이코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큰아들과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됐다고. 그 불쌍한 소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장애인이었다. 그녀가 자기 운명의 방귀를 들고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을 때 막은 것은 바로 그 큰아들이었다. 그는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삶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녀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될까? 그녀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즉석에서 나는 토론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나이를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30살이에요. 이제는 서른이 아니라 80살이고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은 풍족한 삶이었지요. 나는 이렇게 말한 다음 그녀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해 보도록 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 당시 녹음했던 테이프에 들어있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어보겠다. 아, 나는 백만장자와 결혼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쉽게 살았지요. 원도 한도 없이 살았어요. 남자와 연애도 하고 남자를 갖고 놀기도 했지요. 그런데 80살인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네요. 늙어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런 다음 나는 불구아들을 둔 여자에게도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도록 했다. 테이프에 녹음된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아이를 갖기 원했고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하나는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불구자입니다. 그 아들은 만약 내가 돌봐주지 않았으면 아마 보육시설로 보내졌을 겁니다. 비록 다리를 못 쓰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어쨌든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내 아들이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이 말을 한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다음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삶을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의미가 충만한 삶이었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제 삶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자기 삶이 갖고 있는 의미, 그녀의 고통까지 포함된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아주 짧은 삶, 예를 들어 그녀의 죽은 아들의 경우처럼 짧은 삶이 80년의 긴 삶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사랑과 기쁨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잠시 후 나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소아마비 혈청 연구에 사용되는 시험용 원숭이는 끊임없이 주사바늘에 찔리고 또 찔리는 고통을 겪는다. 원숭이는 과연 자기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대답했다. 원숭이의 지능으로 볼 때 원숭이는 인간 세계, 즉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곧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삼라만상의 진화 과정에서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간이 겪는 시련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초의미. 이런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로고세라피에서는 이것을 초음이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존 철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절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보다 심오하다. 초음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정신의학자는 머지않아 환자들로부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6살짜리 딸에게 받았던 질문처럼, 아빠, 왜 우리는 선하신 하느님이라고 하지요? 딸아이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몇 주일 전에 네가 홍역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선하신 하느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잖니? 꼬마는 수긍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하지만 아빠, 이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 홍역에 걸리게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지만 환자가 종교적으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지닌 영적인 차원을 끌어내는 것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신의학자는 자기 자신을 환자 입장에 놓아야 한다. 동유럽 출신의 라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자기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바로 이런 태도를 취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와 아이 6명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졌다. 그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이 유일한 의미라면 삶 그 자체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삐는 정통 유대교도로 자기가 죽은 후 카디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려줄 자식이 없다는 절망적인 시각으로 자기 고통을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죽은 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가 절망하는 이유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이들이 죄 없이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는 늙고 죄가 커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했다. 라삐님, 바로 그 때문에 선생이 아이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선생의 영혼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비록 선생의 아이들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게 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라고 시편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생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실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가 열어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